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문재인 전 정권 적폐 5대 적폐 중세 번째 시간, 가장 국가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통계 조작, 이 재질이 가장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을 대놓고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재인이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혐의를 받던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이 지난 1월 8일경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자들을 조직적으로 구속을 시키지 않았던 그런 세력들이 과연 누굴까? 이 사법부, 그때 판결을 냈던 자들에게 대해도 나중에 그 책임을 꼭 물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지난 정권 때 정말 의아했던 게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발표를 계속 이게 뭐 프로테지가 좋다,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뭐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거짓 보고가 되고 국민들은 거기에 뭐 부안해동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김현미, 집값이 11%밖에 안 올랐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집값이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계를 조작을 통해서 프로테지를 낮췄다. 자, 문재인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이 앞장을 서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핵심 정책에 대한 유리하게끔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윤전 차관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주택 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 이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면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자,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통계법 위반 등의 소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인 효과 90% 등, 2018년 5월에 문재인이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지표와 정부 발표가 어긋나던 차에 그 당시에 황숙연 전 통계청장이 2018년 8월에 경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요구하는 그 통계 수치를 원하는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실제 있는 그대로를 발표해야 된다 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황숙영 통계청장을 그냥 한마디로 잘라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상신호가 이제 감지가 되었고요. 황숙영 청장은 퇴임 후에 언론에 제가 윗선 그 문재인 말을 잘 들었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텐데 나는 잘 듣는 편이 아니다. 나는 사실 통계는 조작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조작을 잘할수 있는 말잘 듣는 후임 강신욱 청장이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통계 조작을 가담을 하겠다. 이런 모드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통계청장이 장관님들을 일을 하는, 거기 정책에 좋은 통계로. 야, 이거 하여튼 자파들 좋은 통계로 만드는 것으로 보답을 하겠답니다. 그 조작을 하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걸로 들려집니다. 자, 이후에 야권을 중심으로 통계 조작 시설이 그 당시에 지금 현재는 이제 여권이 되죠. 국민의힘이. 그래서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3년간 집값이 한국 부동산은 통계로 11% 정도밖에 안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여론들이 아, 이거 아니다 하고 이제 진보 진영, 자기 진영에 있던 경실련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아파트 값이 상승률이 52%에 달한다.
국민을 기만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의혹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하나 둘 속속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등 통계청을 압박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 특히 부동산에 관련돼서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을 통해서 작성을 통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계를 조작을 했다 하고 이렇게 감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선상에 이제 떠오른 자들이 한 22명 정도 구속 여부 윗선은 뭐 몸통이 문제인지 뭐 그죠? 자, 그래서 감사원 감사로 검찰에 넘어왔던 수사 대상은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4명이 누구냐? 장하성이, 김수현이, 김상조, 이호성 등,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서 22명이 지금 통계 조작의 의혹에 이렇게 재판이 되고 있는데 계류가 되고 아무것도 진척이 지금 없다. 이게 더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통계 조작, 이거 진짜 용서가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 조작을 믿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엄청난 개인 손실들을 봤을 텐데, 자, 뭐 좋을 거다, 좋아질 거다, 뭐 그렇게 많이 안 뛴다, 뭐 등등 해서 조작을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예, 2023년 10월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은 이미 했고요. 그래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을 피해자 신분을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수사가 더 진보도 안 되고 답보된 상태고 재판은 뭐 이게 진행도 안 되고 이게 왜 누가 이렇게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었을까? 그 세력들이, 그 조직들이 누구일까요? 문재인 정권을 이 적폐를 수사를 못하게 했던 그 원흉들이 누구일까? 그게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점검만 해도 8만 페이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 통계 조작에 대한 너무 이렇게 증거가 많아서 문제다는 거예요. 대놓고 조작을 했으니. 자, 그래서 이렇게 조작된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수사 재판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들이 구속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고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힌다 하는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뭐 유원석이가 이제 오늘부로 거의 뭐 퇴임을 하는데 혹시 유원석이가 방해를 했나 하는 그런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 적폐 세 번째 통계 조작이 어마어마한 이런 조작이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이자 그 몸통이 누구일까? 그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 통계 조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비였습니다.